네, 건강 매거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 오늘의 구탁터 우리 가족의 허리 건강 지킴이 이종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이 체중이 증가하면 허리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허리 디스크로부터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원장님? 네. 아무래도 이제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건 이제 척추체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해주는 물질인데, 네. 이 체중이 증가할수록 이 허리 디스크에 가해지는 하중이 증가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퇴행성 변화도 더 빨라지고 그리고 이제 질병이 생길 확률도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WHO가 비만을 21세기에 정말 신종 전염병으로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비만도 여러모로 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이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척추 질환인 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비만 꼭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척추 질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환이 있을 때 이게 그냥 가벼운 게 아니고 척추 질환이 아닐까 의심을 좀 해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척추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디스크와 협착증의 증상에 대해서 먼저 설명들을 보면은 네. 디스크와 협착증 둘 다 결국에는 허리 쪽에 있는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허리 쪽 신경이 눌리다 보니까 처음엔 당연히 허리가 아프실 수가 있는데 이 신경 자체가 허리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다 보니까 병이 더 진행되게 되면은 이제 허리 엉치 쪽은 점점 안 아파지고 밑에 쪽이 아파지기 시작되는데 이렇게 병이 다리 쪽으로 통증이 생긴다는 거는 병이 더 진행됐다고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신호가 나타났을 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신경이 눌리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오래되게 되면 이제 신경 변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신경 변성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근력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는 뭐 까치발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엄지발가락에 힘이 빠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한쪽 다리에 근육이 빠지면서 반대쪽 다리에 비해서 더 얇아질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병이 진행됐다고 하면은 약간은 치료 시기를 놓친 감이 있고요. 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수술적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후유증이 좀 남을 수도 있고 후유증 없이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신경 변성이 나타날 때까지 병을 방치하지 마시고 이 통증이 다리로 내려왔을 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디스크나 협착증이 이제 의심할 만한 그런 증상들, 의심해볼 만한 증상들 소개해 주셨는데요. 생각보다 증상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런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법들도 굉장히 좀 다양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허리 질환의 이제 안전한 치료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면은 일단 크게 나눠 보면은 이제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수술적 치료가 많이 발전하지 못해서 이제 기존에 해오던 뭐 물리치료, 약물치료로만 이렇게 치료를 했기 때문에 척추협착증 같은 경우는 대부분에서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신경성형술이라든지 풍성확장술 같은 시술이 많이 발전해 와서
허리 환자분이 10분 계시면 이제 8~9분은 비수술적 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해졌는데, 이 치료가 안 되시는 이제 한두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다음 치료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 치료라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허리 안에 이제 나사못을 넣고 보형물을 넣어주는 척추 유합 수술을 생각하시는데, 네. 물론 척추 유합 수술이 절대로 나쁜 수술은 아니고,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시행 받으시면 삶의 질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수술이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절개도 크고 그다음에 몸 안에 보형물이 들어가는 수술을 꺼려하다 보니까 이런 수술을 할까봐 두려워서 이제 효과가 없는 비수적 치료를 반복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다 보면 오히려 허리 뼈와 신경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신경이 눌리는 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뒤쪽에 정상적인 조직에 손상이 적게 주고 최소침습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가 개발되는데 이게 이제 단일공 내시경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 기존의 수술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 기존의 척추 유합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 신경을 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뒤쪽에 절개가 조금 크게 들어갔고,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근육을 뼈로부터 방리해주고, 또 이제 허리 신경을 보호하고 있는 뼈를 일부분을 제거해줘서 신경이 눌리는 부위를 확인을 하고 펴주는 수술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뒤쪽에 정상적인 조직에 손상이 많기 때문에 수술이 끝나고 나면은 척추가 좀 흔들린다거나 하는 불안정증이 생길 수가 있어서 나사못을 넣어주고 척추뼈와 척추뼈를 붙여주는 이런 유합 수술을 진행을 했는데, 이 단일공 내시경 같은 경우는 이 초소형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카메라의 직경이 한 0.7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0.7cm 정도의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카메라를 넣게 되고, 뒤쪽에 있던 인대와 근육에 손상을 주지 않고 지나친 다음에 신경이 눌리는 근처까지 카메라를 위치시켜서 신경이 눌리는 원인을 제거해주는 치료법인데요. 물론 이제 신경이 눌리는 원인,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디스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두꺼워진 인대라든지 비정상적으로 자란 뼈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원인이 됐든지 이 카메라를 보고 그 눌리는 구멍을 제거해줘서 거기 부분만 국소적으로 치료해주는 치료법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본적인 이제 병의 원인을 좀 치료하는 디스크와 협착증의 치료법으로 이제 수술적인 치료법 알아봤는데요. 기존의 치료법과 이제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단일공 내시경 치료법 서로 비교해가면서 설명 들어보니까 훨씬 더 좋았던 것 같고요. 가장 큰 차이점이 일단 절개를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존의 치료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일공 내시경 같은 경우는 절개가 0.7cm밖에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 자체가 이제 기구를 보게 되면은 앞쪽에 이제 수술기구가 들어갔다 나오는 구멍이 있는데, 그쪽 구멍 쪽에 이제 수술기구가 왔다 갔다 하고 앞쪽에 렌즈가 달려 있고, 네. 그 옆에는 양쪽으로 이제 물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수술 시야를 확보해 주기 위한 구멍이 있는데, 이 전체를 다 합해 준 직경이 0.7c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스크와 협착증을 치료하는 치료법 중에 가장 최소침습 치료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대부분의 디스크와 협착증 환자분들에서 적용이 가능하고, 네. 일부 전방전이증 환자분들에서도 적용이 가능한데, 전방전이증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4단계까지 나눠지는데, 1단계나 2단계 초반인 환자분들은 충분히 단일공 내시경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의 척추 질환에서 적용이 가능한 치료법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치료와 이제 비교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기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뒤쪽에 이제 절개가 5에서 7cm 정도 좀 들어가게 되고, 꽤 길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절개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던 근육이나 인대의 손상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 이 단일공 내시경은 앞서 보셨다시피 기구 크기가 0.7c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절개는 0.7cm 정도만으로도 충분하고, 그 밑에 있던 근육이나 인대에 손상을 주지 않고 지나친 다음에 신경이 눌리는 부위를 직접적으로 보기 때문에 뒤쪽에 근육 인대 손상이 없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허리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 손상 같은 거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단일공 내시경 같은 경우는 신경 근처에다 카메라를 위치시켜서 직접적으로 보고하기 때문에 신경이 손상된 확률도 굉장히 적은 안전한 치료법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디스크와 협착증을 치료할 수 있는 최소 침습 치료법 중에 하나인 단일공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단일공 내시경은 다양한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민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함께하고 계시고요. 조직 손상을 최소화해서 통증과 회복 기간 좀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척추 질환 치료법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도 좀 허리가 불편한데 어떤 치료법이 나에게 적당할지 궁금하시다면 미리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빠르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대 남성분 전화를 주셨어요. 직장인이라고 하셨고 엉덩이와 다리에 바늘을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혈액순환 개선제를 드시고 계신데 이게 치료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직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이 계속해서 있다. 이거는 좀 좋지 않은 사인인 것 같아요. 네,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허리 쪽에 질환이 생겼을 때 허리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엉덩이부터 시작해서 내려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리로. 이렇게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이라고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저릿저릿하다, 아니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있다. 이제 사람마다 느끼는 통증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이런 경우는 이제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 혈액순환 개선제 같은 경우는 이제 순환이 잘 돼서 잘 안 돼서 드셨던 것 같은데 네. 이것만으로는 좀 치료가 좀 힘드실 것 같고 이 신경이 눌리는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눌리는 정도를 보기 위해서 MRI 검사를 좀 한번 해보시고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뭐 수술적 치료까지는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실 것 같으니까 근처 병원에 가셔서 평가를 받으시고 치료를 받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참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병원에 가셔서 일단 MRI 사진을 찍어보시고 신경이 눌리는 정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주부라고 하셨고 기침할 때마다 오른쪽 허리가 많이 아프고 찌릿한 느낌이 듭니다. 파스 정도 붙여보고 계시고요. 아직 그 이상의 치료는 시작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했을 때 허리 통증이 심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단순히 근육통이나 염좌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지만은 네. 보통 이제 재채기나 기침을 하는 경우에 이제 복압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뒤쪽에 있는 디스크의 압력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디스크의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은 디스크 자체가 또 같이 좀 부풀 수가 있고 부풀다 보면은 뒤쪽에 있는 신경이 자극받으면서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사연 주신 분처럼 기침을 할 때 아픈데 좀 찌릿하게 아프다, 네. 저리다 요거는 이제 신경통의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신경이 자극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디스크 초기 단계가 가장 의심이 되는 상태고 다행히 뭐 다리 쪽으로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이때 치료를 받으면 간단한 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이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지금 이제 병원에 가실 필요가 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거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의 궁금증도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화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 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단일공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이 치료를 받고 나서 뭐 걷는 거라든지 일상으로의 복귀는 어느 정도부터 가능한가요? 네, 그래서 단일공 내시경은 이제 최소 침습 치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뒤쪽에 있는 정상 조직의 손상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시고 한 4시간 정도만 이제 누워 계시면은 보행이 가능하셔서 오. 당일 보행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회복이 빠르다 보니까 보통 치료를 받으시고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퇴원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갖고 있고요. 또 이렇게 최소침습으로 치료하다 보니까 보통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마취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단일공대시경 같은 경우는 이제 전신 마취가 필요 없이 밑으로만 마취하는 부분 마취로 가능하신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절개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출혈이 거의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수혈 같은 거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 또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치료 시간도 길지가 않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신경이 눌리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하는 뭐 염증 찌꺼기만 제거해 주는 뭐 시술보다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가능한 단일공 내시경이 치료의 성공률이 훨씬 더 높은 장점을 갖고 있는 치료법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단일공 내시경 치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아무래도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 덜 부담스러울 수 있는 치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치료를 받았을 때좀더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는 치료 대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치료 대상 한번 해 보실 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면은 일단 처음은 이제 반복적으로 비수술적 치료를 해 봤는데도 효과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치료인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봐야 되는데 네. 그 치료 중에서도 이제 가장 최소침습 치료인 단일공 내시경을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데 몸 안에 뭐 나사마못이나 이런 보형물을 넣거나 아니면 큰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때 간단히 이제 신경이 눌리는 부위만 풀어주는 단일공 내시경으로 가능하지 않은가 한번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단일공 내시경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뒤쪽에 있는 인대의 손상이 굉장히 적은 건데 이 수술이 끝나고 나서 운동을 열심히 해줘서 근육을 강화시켜주면은 원래 이제 나사못이 잡아줘야 될 정도로 척추체가 앞으로 밀리더라도 수술 끝나고 나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근육이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운동에 대한 이제 의지가 좀 확고하신 분들이 치료 후에 예후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척추 치료 자체가 점점 조그맣게 하고 최소침습으로 가는 이유 자체가 이 환자분들 연령대가 점점 올라가게 되고 이러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동반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이제 큰 수술이나 전신 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하기가 이제 전신 컨디션이 안 따라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치료 자체가 점점 최소침습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치료 중에서도 가장 최소침습이다 보니 만성 질환이 있거나 고령이시더라도 충분히 시행받으실 수가 있어서 고령이시거나 뭐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관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단일공 내시경 치료는 다양한 척추 질환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척추 질환 또는 허리 통증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던 분들 계시다면 전화 주셔서 한번 이종희 원장님과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전화가 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아, 60대 초반요. 네, 60대 초반이시고 지금 어떤 증상들 때문에 허리가 불편하신지 이종님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종민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지금 네. 허리랑 다리 쪽으로 불편하신 거 편안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다리 쪽에는 이상이 없는데요. 허리가 네. 네. 의자에 좀 앉아 있어도 아프고, 네. 집에 있으면 계속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아파가지고, 쪽으로 앉아 있거나 잠시 여기 서 있거나 좀 해도 아프고, 네. 걸어 다닌 데는 지장이 없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은 수술할 단계도 아니고 뭐 이래라 하는데 운동만 해라 하는데 네. 운동만 해가지고도 그거 될 나을 그게 아니고 좀 진통이 심해가지고 네. 진통제 뒤 아프면은 못 견디겠으면 진통제 하나씩 먹고 이렇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지금 허리 아프신지 그럼 얼마나 되셨어요? 한 5년 정도요. 5년 정도 되셨고 네. 허리 쪽으로 다른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허리 쪽에요? 네. 아니, 검사는 안 해봤고요. 네네. CT 같은 거. 뭐. CT 같은 거 보셨고. 아, CT도 안 찍어봤지 싶은데. 엑스레이만 찍어보셨군요, 그러면. 네. 그 치료는 그러면은 그 드시는 진통제만 드셔보신 거예요? 네. 처음에 여기 협착증이 처음에 치료할 때는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가지고 한의원에 다니고 했거든요. 네네. 한의원에 뭐 다니고 나니 조금 나아가지고 지금은 한의원에 다녀도 그 주사 맞아도 네. 크게 나아지는 건 없고 네. 없어요. 네. 그 치료 받으시면은 한 며칠 정도 괜찮으세요? 아, 치료 지금 현재는 되게 아프면 주사를 맞았는데 네. 주사를 맞아도 며칠 이렇게 며칠 간격으로 이렇게 주사를 맞아도 크게 나아지는 그게 없어가지고 며칠 네. 다니다가 말고 이러는데 네. 그걸 어떻게 다른 방법이 좀 시술 같은 거라도 네. 하면 될라는지 궁금해서요. 네네.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허리 통증이 좀 굉장히 오래되신 것 같아요. 오래되시는데 다행히 아직 다리 쪽으로 내려오지는 않았다고 해서 신경이 심하게 눌리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지금 특히 앉아있거나 쪼그려 있을 때 통증이 심해진다고 하는 거는 이런 장기간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수기 때마다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는 90% 이상 이제 디스크에서 발생하는 디스크성 요통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지금 검사를 엑스레이 검사밖에 안 해보시긴 하셨는데 MRI 검사를 했어서 이제 디스크가 이제 균열이 있는지 아니면 뒤로 튀어나오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걷거나 할 때 다리 쪽으로 통증은 없기 때문에 뒤쪽에 신경이 심하게 눌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요통이 심한 경우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 운동 치료로 이제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는 그 안쪽에 염증 찌꺼기나 이런 걸 정리해주기 위한 간단한 시술 같은 경우 했을 때 많은 분들이 해결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디스크가 악화돼서 발생하는 통증이 아닌가 확인해보기 위해서 먼저 MRI 사진을 찍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제 간단한 시술 같은 게 가능한 전문 병원에 가셔서 다시 한번 평가를 받고 오래 되셨으니까 치료를 받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사연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요. 사연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남성분 전화를 주셨고요. 협착증으로 10분만 걸어도 다리가 아파서 쉬어야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8년 전에 신경 차단술 시술 받으신 적이 있고요. 이후에 이제 또 시간이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 또 이런 증상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또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지금 이제 사연 보내주신 분이 이제 연세가 70세시고 증상이 한 10분 정도 걷다 보면은 이제 다리가 저려서 좀 쉬었다 가야 된다 이런 증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척추 협착증이 있을 때 전형적인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걷다가 보면은 이제 허리 신경 쪽이 약간 부어오르면서 더 저림감이 심해지고 또 쉬면 이게 좀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다시 걸을 수 있는 간헐적 파행이라고 하는 증상인데 네. 이런 증상이 있을 때가 이제 대부분의 경우가 신경이 심하게 좀 눌린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적으로 좀 펴주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경이 많이 눌리지 않는지 한번 MRI를 검사를 하시고 이 펴주는 게 꼭 큰 수술로 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단일공 내시경 같은 치료로도 충분히 눌려있던 신경을 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가셔서 평가를 받고 치료를 받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을게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단일공 내시경 치료 사례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례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첫 번째 사례부터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81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네. 오른쪽 엉덩이부터 허벅지 오금까지 이제 막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허리 통증은 그렇게 심하진 않으셨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에 가셔서 MRI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제 MRI 사진을 보게 되면 앞쪽에 이렇게 네모나게 보이는 거는 이제 척추체라고 해서 허리 같은 경우는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있게 되고 그 사이에 이제 디스크가 있게 되고 뒤쪽에 이렇게 신경이 내려오게 되는데 신경길은 이제 하얀색으로 열려 있어야지 신경들이 잘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신경길이 잘 내려오다가 지금 4번, 5번 쪽에 이제 앞쪽에 디스크도 좀 있고 뒤쪽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게 이제 황색 인대라고 해서 척추 뒤쪽에서 이제 잡아주는 고무줄 같은 인대 부분인데 저희가 많이 쓰게 되면 굳은살 매기는 것처럼 이런 고무줄 같은 인대가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서 잡아주는 기능도 없이 괜히 이제 신경만 누르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눌러줘서 신경이 꽉 막혀서 다리 쪽으로 잘 못 내려가다 보니까 오금이랑 이제 엉치, 골반 쪽으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있었던 거고 이 MRI를 찍은 병원에서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받아라 이렇게 권유를 받았는데 네. 이 환자분이 이제 81세로 연세가 좀 있기 때문에 그쵸. 그중에서도 이제 최소 침습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저한테 내원하셨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행 전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시행 전에는 이제 신경끼리 쭉 내려오다가 이제 4번, 5번 쪽에서 이렇게 눌리고 있었는데 얘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뒤에서 구멍 하나 뚫어줘서 이제 카메라에 넣어서 뒤에 부분에 이제 공간을 만들어 준 거예요. 공간을 만들어 줬더니 뒤쪽에 이제 신경길이 하얗게 열렸고 안쪽에 이렇게 회색 빛깔로 내려가는 게 이제 신경다발들인데 이렇게 신경다발들이 안쪽에서 잘 내려가야지 통증이 없어지는 거라서 이렇게 열어줬고 환자분도 오른쪽으로 골반부터 엉치 오금 쪽 아프던 통증도 잘 사라져서 치료된 사례라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네, 연세가 좀 있는 분이었어요. 81세 남성분이었는데 단일공 내시경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분은 이제 60대세요. 척추 협착증 환자셨네요. 네, 이번에는 이제 60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왼쪽 엉치부터 발끝까지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에 대해서 이제 주사 치료를 받아 보셨는데 주사 치료를 받아도 크게 호전이 되지 않아서 MRI 사진 찍어봤더니
신경길이 쭉 내려오다가 지금 4번, 5번이랑 5번 꼬리뼈 쪽에서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신경길을 꽉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술을 좀 받았던데, 시술을 받고 이제 증상이 좀 괜찮으셔서 지내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악화되셨어요. 그래서 주사 치료도 받고 시술을 받았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눌리는 신경을 풀어주기 위해서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행 전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두분자 쪽에서 막혀 있던 거라서 구멍을 두 개를 뚫어줘서 진행을 해줬고, 시행 전에는 이제 4번, 5번이랑 5번 꼬리뼈에서 신경끼리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막혀 있었는데, 얘를 뚫어주기 위해서 뒤쪽에서 구멍을 두개 뚫어준 거예요. 뚫어줘서 뒤쪽 신경끼를 열어줬더니 신경끼리 하얗게 열렸고, 5번 꼬리뼈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크가 앞쪽에 있던 게 좀 터져 나와 있었기 때문에 디스크도 일부 좀 제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제거를 해줬더니 신경끼리 잘 열렸고, 안쪽에 있는 신경다발들도 잘 내려와서 환자분 허리 아프시고 왼쪽 엉치, 허벅지부터 이렇게 저리고 아픈 통증도 좋아지셔서 잘 치료된 사례라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네, 치료 전과 후의 사진으로도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희가 한번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그런 치료 사례를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사례 또 하나 더 만나볼 텐데요. 이분은 81세, 연세가 또 좀 있으신 여성분이신데 골반이 좀 많이 아프셨네요.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81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앉아 계실 때 양쪽 골반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앉아 있기가 굉장히 힘드셨고, 또 이제 항문 쪽으로 조이는 통증이 심하셔서 이제 계속 앉았을 때 몸을 좀 이렇게 움찔움찔 움직이셔야지 통증이 좀 나아진다 이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내원에서 외래에서도 제대로 앉아 계시지 못했던 게 기억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받아서 한 보름 정도는 조금 가라앉는 게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도로 돌아오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원하셔서 MRI 사진 찍어봤더니 신경끼리 쭉 내려오다가 지금 4번, 5번 쪽에서 완전히 꽉 막혀서 신경다발들이 밑으로 못 내려가고 있었고,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에서 이렇게 눌리는데 왜 이제 항문 쪽이 이렇게 조이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셨었는데, 이 허리 신경이 허리에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 여기서 막히면 허리 밑으로는 다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꽉 막히면은 항문 쪽 조이는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고, 시행 전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시행 전에는 이제 신경끼리 쭉 내려오다가 이제 4번, 5번 쪽에서 꽉 막혀 있었는데 이걸 뚫어주기 위해서 단일공 내시경 구멍을 뚫어서 뒤쪽에다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준 거예요. 공간을 만들어 줬더니 신경끼리 하얗게 잘 열렸고, 안쪽에 있는 신경 다발들도 잘 내려가서 환자분 이제 골반 아프시고 또 굉장히 괴롭던 항문 조이 듯한 통증도 좋아지셔서 잘 치료된 사례라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81세 여성분의 단일공 내시경 치료 사례까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이종민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부담과 또 조직 손상을 최소화해서 통증과 회복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척추질환 치료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도 좀 허리가 불편한데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좋을지 궁금한 분 계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먼저 다 걸려온 전화가 있어서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57대인데요. 네, 50대시고 지금 이제 허리랑 다리 쪽이 어떻게 불편하신지 이종민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민입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지금 허리랑 다리 쪽으로 어떻게 불편하신지 편안히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년 전에 물건을 들고 가다가 두 손을 어떤 상태에서 미끄러져서 그냥 엉덩방처럼 탁 뛰었거든요. 근데 꼬리 부분이 이게 툭 튀어나왔어요. 그때는 배시 아픈 줄은 몰랐고 그랬는데 약만 먹고 그냥 지났어요. 근데 지금 요 며칠 전에 누워있다가 일어나니까 뜨끔한 거예요. 코로나 수는 서지도 앉지도 눕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통증이 와서 나도 모르게 이제 이런 소리도 나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 한방병에 와서 침을 놨어요. 그래도 너무 아픈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 이걸 어떻게 수술 안 하고 하는 방법이 있는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 수술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네. 궁금해서요. 지금 그럼 통증이 허리 쪽에 있으신 거예요? 이게 허리 엉치 부분 왼쪽 쪽으로요. 부분으로. 그렇고 이게 허리 주변하고요. 네. 네 허벅지나 종아리 쪽에 통증 내려오진 않으시고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게 서 이렇게 일어서는데요. 네. 이게 기역자식으로밖에 못 서요. 그리고 간신 아프면 자꾸 일어서는데 발을 못 대겠어요. 발을 자꾸 주저앉으라고 넘어질라 하고. 넘어질라 하시고. 아이고. 그 10년 전에 넘어지셨다고 하셨는데 그 중간 사이에는 뭐 통증이 있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아 그 전에 한번 그것도 한 5년 정도 됐는데 침대에서 내려오려면 네. 다리가 이게 한쪽이 안 내려오지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빌어갖고 이렇게 발을 침대 밑으로 해가고 걸어서 그때도 침은 한 번 났는데 네. 그 뒤로는 괜찮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너무너무 아플 정도로 지금 말을 못 할 정도로 이렇게 네. 말씀 뜨끔뜨끔 하자는 거죠. 뜨끔 이렇게 움직이면 뜨끔뜨끔 하시고 예. 네,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10년 전에도 한번 넘어지면서 외상이 있으셨고 크게 최근 들어서 이제 괜찮으시다가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갑자기 허리 통증이 심해졌는데 지금 통증이 허리에만 아픈 게 아니라 이제 엉치까지 조금 통증이 같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상이나 갑자기 움직였을 때 허리 통증이 생기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뒤쪽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 쪽에서 염좌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통증이 보통 2주 이상 가지 않고 통증 강도도 그렇게 세지 않는데 지금 전화 주신 분처럼 허리 쪽에 뜨끔뜨끔한 통증이 있으면서 엉치까지 내려오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디스크가 조금 약간 균열이 생기거나 튀어나오면서 생기는 통증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 다행인 거는 통증 자체가 엉치까지만 내려오고 허벅지나 종아리 쪽까지는 오진 않은 상황이라서 네. 이게 디스크 탈출증까지 많이 진행된 상황은 아니고 디스크 부분 균열이라든지 이 정도의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일단 이제 그거를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디스크랑 신경을 보는 MRI 검사가 지금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증상 정도라고 하면은 수술적 치료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이런 경우 이제 디스크가 부분 균열 있고 주변에 염증 찌꺼기가 많이 쌓이면서 통증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런 염증 찌꺼기를 제거해 주는 간단한 시술이나 이런 치료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린 검사랑 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 병원에 가셔서 평가를 받으시고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상담 꼼꼼하게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빠르게 한번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네, 선생님. 저는 60년생인데요. 네, 60대시고요. 네. 예. 어디가 불편하신지 이종희 원장님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희입니다. 네. 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잠을 자고 일어나면 일어날 때 네. 예, 다리가 아파 가지고 이 허벅지 쪽이 아파서 잘 못 일어나겠어요. 한 네. 3, 4일 전부터 그러고 네. 다리에 쥐가 가끔씩 나요, 잘 때. 쥐가 잘 나시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주무르고 이렇게 움직이면 조금 이제 불편하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한 30분 있다 이게 풀려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또 괜찮고, 낮에는 뭐 아무 이상이 없고, 밤에 잠만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허벅지 엉덩이 뼈가 아파요. 아. 쥐가 잘 나고, 그래서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네, 이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런 거는 한 3, 4일 됐어요. 3, 4일 되셨고, 네. 지금 허벅지랑 엉덩이 쪽이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옆쪽으로 아프세요? 뒤쪽으로 아프세요? 엉덩이 뒤쪽으로요. 뒤쪽으로 아프시고 네. 오른쪽은 괜찮으세요? 아무 이상 없으시고. 네. 걷는 것도 별로 이상 없으세요? 네, 아무 이상 없고 잠만 자고 일어나려 하면 허벅지가 아프고 네. 잘 때 쥐가 나서 네. 한참 애쓰다가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힘들어서 막 아파서 못 일어나겠어서 막 주물르고 이렁저렁 막 몸을 뒤척이다가 한참 애쓰다가 일어나면 또 한 30분 움직이다가 고통스럽게 움직이다가
또 저거는 다 풀려버려요. 또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쭤보려고요. 이제 생활하시고 이제 뭐 점심이나 저녁 때는 전혀 통증이 없으시고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잠만 자고 일어나면 그래요. 저기 한 3일 됐어요. 3일 되셨고. 네. 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주무시고 일어난 다음에 이제 통증이 조금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쥐가 나는 경우는 사실은 워낙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다 이렇게 명확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힘들 수가 있지만은 대표적으로는 이제 순환이 잘 안 되면서 뭐 정맥 부전이나 이런 게 동반된 경우에 아무래도 쥐가 잘 날 수가 있고 또 이제 허리 쪽에서 이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 자체가 좀 눌리면은 쥐가 자주 나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주무시고 일어나시면 통증이 심하시다고 하는 경우는 보통은 이제 생활할 때는 괜찮은 건데 이게 낮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이제 신경이 많이 자극됐다가 주무시고 일어날 때 통증이 심하게 이제 아프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디스크에 미세한 균열이 있는 경우에 이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네. 이것도 허리 쪽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쥐가 잘 나시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혈관 쪽에 좀 안 좋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다리 쪽에 이제 정맥이라든지 이런 데 부전이 있지 않은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랑 다리 쪽 정맥 다 둘 다 볼 수 있는 병원에 가셔서 평가를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잘 기억해 두셨다가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의 정확한 진료 후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또 사례들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에는 50대 남성분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네요. 네, 이번에는 이제 53세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오래전부터 이제 허리 통증이 좀 있으셨는데 이 허리 통증만 있다가 이제 두 달 전부터는 이제 다리 저림 증상이 좀 생기셨죠. 그래서 이 다리 저림 증상이 왼쪽 뒤쪽부터 발꿈치까지 쭉 아픈 증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사 치료를 몇 번 받아보셨는데 호전이 되지 않으셔서 내원하셨고 내원하셔서 이제 MRI 사진 찍어봤더니 이제 신경길이 쭉 내려오다가 네. 이번에도 이제 4번 5번 쪽에서 신경길이 좀 이렇게 눌려 있어서 환자분이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착증이 굉장히 좀 심했기 때문에 얘를 풀어주기 위해서 단위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고 시행 전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시행 전에는 이제 신경길이 쭉 내려오다가 4번, 5번 쪽에서 앞쪽에 이제 디스크도 좀 있고 뒤쪽에 이제 인대도 두꺼워져서 신경 꽉 눌리고 있었는데 얘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단위공 내시경을 해서 앞쪽에 구멍을 하나 뚫어주고 이쪽에 있는 디스크도 조금 제거를 해줬어요. 일부 터져서 나온 부분이 있어 제거를 해주고 뒤쪽에 있는 신경길을 이렇게 열어줬더니 신경길이 하얗게 잘 열렸고 안쪽에 있는 신경 다발대도 잘 내려가서 환자분 이제 허리 아프시고 다리 쪽으로 저린 증상이 잘 치료된 사례라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례자도 역시는 좀 오래전부터 허리 통증을 달고 있었던 분이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65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20년 전에 이제 흉추 쪽에 골절이 있어가지고 요것 때문에 좀 한 오랫동안 누워 계셨던 과거력이 있으셨고 그 후부터 계속 이제 허리 통증이 만성적으로 있으셨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허리 쪽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통증이 심하게 좀 생겼고 이게 점점 심해지더니 다리 쪽으로 내려오더니 결국에는 이제 걷는 것까지 힘들어져서 내원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내원해서 이제 MRI 사진 찍어봤더니 신경길이 쭉 내려오다가 지금 4번, 5번 쪽에서 이제 디스크가 갑자기 좀 많이 나와 있고 뒤쪽에 인대도 두꺼워져서 신경을 꽉 누르고 있었고 위에 이제 요 사진에서는 나왔지 않는데 흉추 골절이 있으면서 앞쪽으로 후만병이 좀 생기신 상태셨어요. 이런 분들이 균형이 깨지면서 이렇게 디스크나 협착증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신경이 눌리는 정도가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얘를 풀어주기 위해서 단위공 내시경을 시행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행 전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시행 전에는 쭉 내려오다가 이제 4번, 5번 쪽에 신경끼리 아예 이제 까맣게 눌려 있었는데
얘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내시경 카메라에 넣어서 앞쪽에 있는 디스크도 좀 정리해주고 뒤쪽에 이제 꽉 눌려있던 인대 부분을 제거해줬더니 신경길이 잘 열렸고 안쪽에 있는 신경 따발대도 회색 빛깔로 잘 내려가서 환자분 허리 아프시고 다리 쪽으로 저린 통증도 잘 치료돼서 치료된 사례라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네, 65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짧게 사례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이제 수술이랑 스테로이드 주사를 계속해서 좀 많이 맞으셨던 분이네요. 네, 이분 네. 같은 경우는 예전에 협착증이 심해서 4번, 5번 쪽에 유압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 잘 지내시다가 그 다시 이제 허리 통증이 생기시고 종아리 앞뒤 통증이 생기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간혹 이제 유압 수술을 받으시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사진을 찍어봤더니 유압 수술을 받았던 분절은 괜찮은데 그 위에 분절에서 협착증이 이제 생기셨어요. 아무래도 척추 유압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유압 수술을 받은 분절에서는 재발이 없는데 여기가 고정돼 있다 보니까 그 위에 분절에 이렇게 막히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런 경우 예전에는 위에까지 연장해주는 수술을 많이 했지만은 그냥 신경이 눌리는 부분만 풀어주기 위해서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해드렸고 시행 전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시행 전에는 쭉 내려오다가 4번, 5번 위인 3번, 4번 쪽에서 신경길이 꽉 막혀 있었는데 얘를 뚫어주기 위해서 구멍 하나 뚫어서 뒤에 신경길을 열어준 거예요. 신경길 하얗게 잘 열렸고 안쪽에 있는 신경 타바드도 밑에까지 잘 내려가서 환자분 허리 아프시고 종아리 앞뒤 쪽으로 저리고 아픈 증상도 좋아지셔서 잘 치료된 사례라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가 있겠고요. 단일공 내시경 치료는 다양한 척추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전문가와 꼼꼼하게 상의한 뒤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종우 원장님과 함께 척추질환을 치료하는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치료를 앞둔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허리 치료를 할 때 당연히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고려하셔야 되는데 비수술적 치료가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수술적 치료만 고집하지 마시고 수술적 치료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병원마다 이제 선호하는 병원이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동시에 하는 병원에 가서 평가를 받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병원 한 군데서만 얘기를 듣고 결정하시기보다는 한 두 군데 정도 가면 공통된 치료 방향이 나오게 되면 네. 자신에게 적합한 치료가 어떤 건지 판단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종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건강 장수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